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새송이버섯을 볶아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간 재료는 대파만 있으면 되고요, 마늘 다진 거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대파를요 이 잘게 좀 썰어 놓을게요. 뭐 쪽파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 새송이 버섯은요 가장 쫄깃쫄깃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은요, 칼로 서는 것보다는 손으로 찢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결이 살아있거든요. 결대로 하면 굉장히 쫄깃해요. 참기름을요 한 스푼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로, 식용유도 이 정도로, 둘이 합쳐서 한 스푼 정도 버섯을 넣습니다. 센 불로 할게요. 지난번 망가닥 버섯 할 때처럼 이 버섯도 안 씻었거든요. 버섯은 깨끗한 상태 그대로 먹습니다. 먹는 게 좋아요. 씻으면 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센 불에서요 수분을 날려주면서 볶는데요, 50%만 볶으면 됩니다. 반만 익었다 생각하면 바로 불을 끄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금 간 미리 하셔도 돼요. 3분의 1 스푼 정도 할게요. 여기다가요 마늘을 이렇게 한 10분 정도 넣어주시고, 대파에 잘라놓은 거를요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개 식어서 간을 한번 보세요. 싱겁다 싶으면 소금 조금만 더 넣으시고요. 그리고는요 이렇게 살짝 볶아놓으면은 드시는 동안 쫄깃쫄깃한 식감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새송이 버섯을 지금까지요 썰어서 볶아 드셨다면 오늘 저처럼 이렇게 한번 찢어서 한번 볶아 보세요. 그러면 버섯의 새로운 맛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쫄깃쫄깃한 고기의 식감을 가진 새송이 버섯입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